내셨어요, 금액? 820. 거기다 200만 원도 더 해야 돼요? 3,020만 원. 지웠죠. 그 사람들이 지웠는데 이거 제가 아들한테 보내놨어요, 미리. 이걸 보고 갔다가 그래서 뭘 사셨어요, 지금 차를? 이거 말고 산타페. 산타페 몇 년씩이야? 16년씩. 저 16년씩. 근데 그게 렌트카드래요. 렌트카고 뭐 사고가 한 번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사고가 있었대요. 누군가 30명만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건 아니고요. 뭐 요거는 인정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Chewy가 기승을 부리는 2019년 11월, 카통령은 Chewy보다 더 냉혹한 한 피해자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직업군인인 아들을 위해 출퇴근용 차량을 구매하고자 투싼 중고차를 알아보던 피해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던 중 금액대가 저렴한 광고를 보고 좋은 차량을 아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연락을 하여 해당 매물이 있다는 장소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문을 하니 통화 당시 없었던 내용인 경매 차량이라는 말을 붙이며 추가금을 지불해야 구입이 가능하다는 딜러 측의 입장, 즉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허위 딜러들의 기만으로 2016년식 산타페 차량을 캐피탈 대출 2,820만원, 부대비용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20만원의 강매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기쁜 마음을 갖고 방문을 했지만 허위 매물로 인해 상심과 울분을 가지게 된 피해자. 아들에게 해당 차량을 선물해 주었으나 표정이 좋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눈치를 챈 아들이 해당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였고, 충격적이게도 해당 차량은 렌트 이력과 사고 이력이 있는 터무니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통령을 찾은 피해자. 우리는 함께 해결 방법을 안내,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합의라는 거는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해요. 합의하시죠. 한 다음에 만나요. 이게 만나는 날짜를 잡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럼 만난 다음에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아, 차는 혹시 마음에 드세요? 이럴 거예요. 그 차를 그냥 가져가시고 우리가 먹은 마진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차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꺼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를 좀 배째라식이다. 알겠습니다. 고소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고소 진짜 하세요. 아들이 금요일 날 원주에 차를 끌어다 놓으면 그 차를 다시 안 끌으면 되는 거죠? 안 움직이면 되는 거죠? 아, 혹시 아드님이 그 군인? 네. 아. 일요일 날 저녁부터 차를 세워서 금요일까지 한 번도 안 끌어요. 네. 못 끌어요, 아예. 군 안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합의라는 거는 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차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차 보내겠음, 돈 지금 받고 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내로 차를 보내겠음, 이런 걸 합의서를 쓰는 거예요. 차는 가급적 끌지 마세요. 걔네들이 꼬투리 잡아요. 쓸데없이. 그것 때문에 시간 좀 더 길어져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실, 네, 이후에 뭐 며칠 뭐 기간이라든지. 아, 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간이 있냐면 캐피탈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근데 14일 내로 하게 되면 그런 수수료가 안 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네. 얘네들이 되게 악랄해서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줄라 그래요. 여기 다 홈 빠지신 분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네. 자, 그러면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명의자 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도와드렸는데 도와드려놨더니 아,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저희는 그분들 때문에 화가 나요. 한번 사기 당했으면은 그 이후로 더 사기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당해요.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일단 요대로 진행하시면 맞아요. 원래 2차였어요. 이거 2차... 지금 있으시네요?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고.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뭐 더 확실하게. 통화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지웠는데 이거 제가 아들한테 보내놨어요. 미리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들한테 보내놨던 거를 아들 보고 다시 달라 그랬어요. 제가 전화한 걸 이 전화번호로 전화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갔다가 그래서 뭘 사셨어요 지금 차를? 이거 말고 산타페. 산타페 몇 년식이야? 16년식. 2016년식. 근데 그게 렌트카드래요. 렌트카고 뭐 사고가 한 번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사고가 있었대요. 이건 지금 되게 좋거든요 상황이. 아, 그래요? 웬만한 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아. 이걸로.
일단 요거만은 국세청 그거 먼저 하자. 예, 국세청. 3,025만 원.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다가 애누리 딱 보태가지고 5만 원 더 받으세요. 3,030만 원. 그냥 봐도 될까요 이거? 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누군지 아시고 누군지도 아시고 제가 이것도 인정을 하는데 네. 국정비 같은 것도 저희가 부담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원 부담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착정... 이게 100만 원 줬으니까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여거고 첫 번째 아니죠 두 번째도 착승이랑 해갖고 100만 원 그럼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다 착승료를 부담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착승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날 그 자리에서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 그럼 앞에 출산이 100만 원 아 요거는 인정을 해요 저희가 그럼 뒤에 거는 왜 100만 원을 왜 받은 건다 그러면 이거는 근데 진짜 저희가 배제 유치의 내역이 있어요? 아 내역이 있어요 그쪽 통해서 뽑은 내역이 있어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아 이거는 현금으로 받으셨고 네 이거는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다 현금으로 찾아다 드렸잖아요 요거는 인정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햄 저거 24시 편의점 앞에 농협에서 찾아가지고 네네 산타페에 대한 계약서 쓰면서 또 100만원 필요에 따라서 현금 수중에 있는 게 얼마 없어가지고 같이 농협까지 같이 빼왔어 같이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삼촌이랑 같이 갔었어 내가 알아 네. 나 그쪽 농협 가서 CCTV 보자고 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어 2820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지금 이거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이자만 한 20만 원 껴있거든요? 5만 원 더 받을게요. 자, 애놀이 딱 없애고 그냥 30만 원. 일단 3,030.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인정을, 이거는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저 아예 몰라요 요거 100만원은 출산에 네. 대한 100만원 네 그거는 기억을 해요 출산에 대해서 이게 100만원을 딱 잘라진 게 아니고 15만원인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 집사람이 깎아달라고 해서 그럼 100만원에 그냥 합시다 해서 네네네 그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내역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인출 내역은 있어요? 네 있어요 두 번 뽑은 게 있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네. 내가 삼촌도 진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게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내가 이틀 밤은 아주 엉엉 울다 싶겠어 진짜 애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더라고 보니까 어? 엄마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하는데 너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 해라 공부해라 보지 마라 너무 속이 상해 내가 지금 응? 내가 삼촌들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없는 돈 받아내자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돈 뭐 눈에 보이는 돈 받는 거니까 뭐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체 기록에 있으면 그 부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 그 이거 저희가 남겨먹은 마진 다 수치에 말씀드려서 다 드리고 그런 거 탈팔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협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예 없어 그 차 집에 서 있는데 쳐다보는 거 진짜 싫어 내가 그 옆에 지나가는 거 진짜 싫어 내가 진짜 아들이 이 차를 사주고 나서 이 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사주고 나서 그 주위에 와가지고 가져가면서 가서 엔진 오일이고 뭐고 다 가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까진 필요 없어. 엔진 오일 갈고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없어. 그냥 빨리 차를 그냥 이거 해결돼갖고 소리 정리되고 빨리 빼갔으면 좋겠어 나는. 저기 뭐야? 요 근처 혹시 농협이 있나요? 저걸 못 믿겠다고 하니까 제가 농협통장을 가서 아니 뭐 지금 이건 인정하셨으니까 아니 그 뒤에 받은 건 인정 못하기 때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뭐 생각하신 거가 있을 테니까 솔직히 저희가 와올 때야 마지막 뵙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거 너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환불로 해드린 게 맞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잠시만 기다려도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그럼 너 얼마나 하셨어요? 저 한 2년 정도 2년? 네 저는 지금 그만둔 상태예요 왜 그만두셨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하자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3,030만 원 전액 환불 네. 이거 환불 해주세요 언제까지 되실까요? 저희도 뭐 진지 솔직히 그건 없고 내일 모레까지만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만 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일 날로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성비는 성비만 빼주세요 근데 성비는 진짜
그냥 제가 냈거든요, 10만원. 내가 이거 나중에 산타피 이거 할 때 내가 그래 물어봤어. 앞에 거 100만원을 건넸을까? 100만원을 그냥 통을 치자. 어차피 먼저 건네지 않았냐 했더니 이거 안 된다 했어요. 이 앞에 들어갔던 돈이랑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어. 똑같은 비용이면 네, 거기 착정비도 네. 들어간 거야. 네. 똑같은 비용이라고 본인이 우리 얘기했다고. 네. 3,020만원을 잘라주세요. 그럼 12만원이니까 제가 2만원 그냥 이거 하고. 이게 할부금이 이게 원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원금과 이자 있어서 내가 거기다 5만원을 더했단 말이에요. 대략 뭐 이자가 한 20만원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다 그냥 참작해가지고 5만원밖에 안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탁송비 빼가면 뭔 의미가 있냐고 여기서 깎아주고. 우린 이자까지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우리 마인드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저희 3,030만원을 2,820을 캐피탈에 쓰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드리고 현금으로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도 따로 드리고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주지 왜 그걸 따로 줘? 아, 이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생긴 거예요. 네, 그거는 현금으로 쓰셨으니까 저희가 따로 드리겠다고 하세요. 이거 수요일까지 다 쳐도 되는 거지 그러면? 네. 말씀 드렸으니까 일단 이 그 처리 부분에 떠나서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